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6월 7일 오늘의 장전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미국의 3대 증시는 강보 합세를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다우 산업이 0.03%, 나스닥 종합 0.36%, S&P 500이 0.24%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전일에 이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출발하기도 하였지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난 내용에 대해 3대 증시가 모두 상승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된 데는 세계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계은행은 지난 1월 발표치인 1.8%보다 상향된 2.1%로 올해 성장률을 전망하였으며, 미국의 경우는 0.6%포인트가 상향된 1.1%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의 경우 굉장히 큰 폭의 1.3%포인트가 상향된 5.6%로 발표하는 등 내용에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유입됐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FOMC에 대한 내용입니다. FOMC가 오는 13,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현재는 연준 당국자들이 통화정책 발언을 삼가해야 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이 혼조된 양상을 보이며 계속해서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로서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동결 가능성은 80.5%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최종 금리에 대한 전망 역시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전망입니다. 미국 증시 속 엔비디아, AI 등 최근 상승한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지며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서도 부담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달러 원 환율이 최근 하락함에 따른 내용에 대해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으며 최근 화두에 몰리고 있는 중국의 수출입 통계 등 경기 지표에 대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주목하며 흐름에 다가서는 것이 현명하겠다고 여겨집니다. 개장 전 국내 주요 이슈입니다. 네이버와 KT를 포함한 4개의 기업이 정부의 초거대 AI 생태계 구축 사업 공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관련주로는 마음 AI, 바이브 컴퍼니 등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금일 국가와 공공기관 정보화 담당자를 대상으로 양자암호통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련주로는 양자암호 관련주들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8시 30분부터는 김용재 소장의 실시간 무료 추천 라이브 방송이 시작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